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8번 다음 중 연습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맞는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이거 형사이건 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죠. 네. 일반 그냥 면허도 취소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의 12항목에 있습니다. 여기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했으면 그냥 바로 취소됩니다. 또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물적 피해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취소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했다. 이거 취소 사유예요. 바로 취소됩니다. 난폭운전으로 2회 형사이건 된 때 아직은 지금 난폭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취소 내역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연습운전면허의 난폭운전은 일부러 난폭운전을 하려고 했다고 보지 않고 고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난폭운전이라는 거 하면 뭐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든지 급가속 급발진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난폭운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죠. 연습운전면허 중이니까. 네. 그래서 맞는 거 두 가지는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와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해서 운전하게 했을 때 1번과 3번이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529번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했습니다. 또 정지 처분 받게 되거나 이제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가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이제 특별안전교육 받죠. 처음으로 운전면허 받으려는 사람 대상 아니고요. 처분 벌점 30점 이상인 사람 대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40점이 넘어야 정지가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고요.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30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보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등에 불법 주차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래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2시간 이상 주차를 했죠. 그러면 만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5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4만원 아니면 5만원이 답일 텐데 2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만원 추가 받는다. 2번 5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531번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1년 초과한 경우 이거 취소되죠.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취소됩니다.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해서 운전한 경우 요거는 벌점 60점을 매길 뿐이지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약취, 유인, 감금했다. 이거 취소예요. 이건 형사 범죄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아닌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제한 속도를 외지 60km로 초과한 경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벌점이 60점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정지 60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건데 면허가 취소되진 않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532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건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조항 보면 벌칙 조항이 있는데 거기 144조 1항 또는 2항이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이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죠. 그 범위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따라서 단지 금액과 기간이 달라지게 되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한 거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거 이제 삼진아웃제도 없어졌죠. 그래서 투아웃으로 이제 변경돼서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되게 되면 면허가 취소돼요. 이제 면허의 취소는 취소대로 가는 거고요. 행정처분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요 처분은 또 따로 해요. 면허 취소되면서 징역과 벌금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533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요건 어떻게 돼요? 0.08% 이상이면 운전만 해도 바로 면허 취소죠. 그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요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죠. 0.2% 넘어가게 되면 이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되고 벌금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건 0.08에서 0.2 사이니까 2번 두 번째 조항에 있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534번 전용차로 관련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전용차로요. 2인 이상 승차한 승용 또는 승합차는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인승 전용차로는 3인 이상이어야 돼요. 2인이 틀렸고요. 9인승 이상 승용차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고속도로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10인승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요. 가능합니다.
오답 볼까요? 승합차는 12인승 이하인 경우에도 항상 고속도로 버스 정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아니죠. 12인승이 사람 한 명만 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아니죠. 네. 항상이 틀렸어요. 6명 이상 승차해야 되죠.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 정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 16인승이나 하는 게 아니고 노선을 지정해서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에서 16인승 이상인 거예요. 이것도 아무 승합차니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거 답은 9인승 이상 승용차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2번이 되겠습니다. 535번.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을 때 벌점 얼마인가 했습니다.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하면 벌점 15점입니다. 외우고 계시면 좋겠네요. 사실 근데 물적 피해만 있는 상태에서는 도주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물론 언제든지 도주할 필요 없고 다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지만 뺑소니 치시면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도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벌점 이런 걸 떠나서요. 다음 1번이었어요. 536번.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75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단에서 실시합니다. 예, 맞고요.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맞죠?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요게 틀렸네요. 교육시간은 2시간이에요. 교육은 강의 시청각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실시한다. 맞아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시간 교육받아야 된다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37번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상 1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은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벌점이 하나 있고요. 이게 1번. 그다음에 중상 1명에 대한 벌점이 또 하나 있고요. 2번. 3번은 경상 1명에 대한 벌점이 또 하나 있고요. 이세 가지 벌점을 합산을 해줘야 돼요. 사례대로 보죠. 일단 중앙선 침범을 했으면 벌점이 30점이에요. 거기다가 중상 한 명은 한 명마다 15점이니까 15점 플러스 경상 한 명, 경상 또한 명마다 5점이에요. 그래서 50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망, 중상, 경상, 부상이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사망은 사고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3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 그러면 중상. 3주 미만 5일 이상. 그러면 경상. 5일 미만 그러면 부상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점을 다 더해주면 50점이 되는 거죠. 답이 3번 되겠습니다. 538번. 무면허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무면허예요. 무면허인데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했어요. 이거는 뭐 종합보험이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형사처벌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12대 중과실에 하나죠. 그래서 12대 중과실만 두 개를 지금 위반한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형사처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오답을 한번 볼까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권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네, 그 예외 조항에 속하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해당하죠. 두 개나 해당합니다. 지금 무면허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539번.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스 전용차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뭐냐면 9인승 이상의 6명 이상 탑승이에요. 요게 키워드예요. 9인승 이상의 6명 이상 탑승.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맞는 거 찾아볼까요? 11인승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죠.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여도 6명 이상 있어야 돼. 왜냐면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면은 6명 이상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조건이 붙어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이거 맞죠? 이거 맞는 얘기고.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죠. 9인승 이상도 6명 타면 가능한 거죠.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만 개들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답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 가능하다 했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0번 다음 교통 상황에서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서행 언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이게 맞죠? 황색 점멸일 때 서행 후 통과예요. 적색 점멸은요 일시 정지 후 통과예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으면 역시 일시 정지합니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역시 일시 정지합니다. 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1번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일 때 서행해서 통과합니다. 요거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에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해서 원형등화가 전멸할 경우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서행이죠. 답이 1번 되겠습니다. 541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리 12대 중과실 정의하고 있는 법이죠. 해당 그 목적을 한번 볼까요? 목적은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될 때, 80년대 뭐 이럴 때 화물 물동량이 막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물류가 활성화가 되고 나라가 발전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자꾸 나니까 툭 하면 그냥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또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바로 일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산업의 역군들이 자꾸 교통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손실이다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특례를 만든 거예요. 사고를 처리할 특례를. 그런 사람들을 빨리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를 시켜가지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수로 뭐 어떻게 사고를 냈는데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냈는데 형사처벌 받고 막 이러니까 저런 것들은 조금 정상 참작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판사님들이 판단하기도 한계가 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걸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과실들을 선정을 해놓고 그 중과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사고발을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판사의 재량으로 이제 신속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이제 복귀를 시켜주는 합의하면 용서해주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바로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볼게요. 그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럼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고 일으킨 운전자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구속된 가해자가 사회 복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인 건 맞는데 얘를 구속된 가해자를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되기 전에 판단을 받을 때 명백하게 가해자이지 않은 사람들 있죠. 실수한 사람들이라거나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로 상호 간에 합의가 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사회복귀는 돕는 거예요. 구속된 가해자를 돕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신속하게 복귀시키려고 하는 건지 처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제 산업화 사회 거의 이제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었고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게 막 죽는 경우들 많이 줄어들었고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식을 많이 함양을 하게 됐으니까 굳이 이 법이 필요하냐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현재. 그래서 아무튼 현존하는 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12대 중과실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